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루클린에서 약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경찰관에게 총기를 겨누었다가 도망가는 10대 청소년을 경찰이 살해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시위대는 경찰들의 과잉 대응이었다며 경찰들을 규탄하며 추모 집회를 가졌고 이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상점들이 약탈당하는 사태로 번졌습니다. 그런데 그 약탈당한 업체가 대부분 한인 업체들이었습니다. 시위대들의 타겟 약탈이었는지 아니면 주변에 한인이 운영하는 업체들이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우연이었는지 모르지만 피해 업소 대부분이 한인들이 운영하는 업체들이 피해를 봤다는 데 대해서 한인 업체들은 또다시 흑인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 80년대 후반 이곳 저체비니에서 한우 분기로 한인 업체들이 큰 피해를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심정입니다. 흑인 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한인 업체들은 그동안 흑인 고객들에게 불친절하고 고객들을 무시하는 모습과 지역사회에서 돈을 벌어 지역사회에 환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흑인 지역 주민들로부터 불만의 대상이 됐고 불편한 관계였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한인 사회는 흑인 사회에 많은 장학금을 지원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흑인 고객들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한인과 흑인 사회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가까운 이웃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의 과잉 대응 논란에 불만을 품은 시위대들은 한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훔치고 돈을 훔치고 그야말로 상점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한강에서 뺨 맞고 동대문에 가서 화풀이 당하는 꼴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만큼 했는데도 이들은 감사를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흑인들의 속성이 그런 걸까요?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처를 받은 것은 흑인들의 약탈도 문제지만 이를 지켜보고만 있었던 경찰들입니다. 도망가는 청소년에게 총격까지 가하면서 범인을 추적하고 강력한 치안을 외치고 있는 뉴욕시 경찰들이 경찰 바로 앞에서 한인 상점을 때려부수고 돈을 훔치는 폭도들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지난 4.19 폭동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합니다. 당시에도 할인타운을 에워싸고 있는 베버리 힐스를 비롯해서 리들 도쿄, 차이나타운 등은 경찰들이 방어벽으로 에워싸고 지켜주면서 할인타운이나 할인들의 비즈니스가 밀집되어 있는 사우스 센트럴 지역은 무방비로 방치해 폭도들의 약탈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피해자들이 할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을 두고 우리의 정치력이 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이라며 한인 정치적 신장을 위해 미주 한인 동포 사회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힘이 아직까지 이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가 생각하니 마음이 우울합니다. 세상이 그렇듯이 미국 사회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키워야 하고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이번 사건을 원만히 해결한다는 이유로 방하는데 급급하고 피하려다 보면은 짖던 개는 달려와 장단지를 물을 것입니다. 공격이 최대의 방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들의 안일한 치안에 대해서도 강력한 우리의 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할 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